어쩌다 다쳤어요? 부러진 건 아니에요? 계속 전화도 안 되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넘어져서요. 전화기도 망가지고. 쉬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겨우 이 정도로요? 저 쎄요. 대장님 센 거 아는데 내 말 들어요. 나 걱정시키지 말고. 여자들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싫어서 노를 하는 건지 밀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도한 건지.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날 밀어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떠난 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웬일이래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알았어요. 오늘 푹 쉬시고 빨리 완쾌하세요. 네, 과장님. 과장님 다치셨대요? 네, 많이 다치셨나 봐요. 웬만하면 결국은 안 하시는데. 어머, 어떡해요. 오셨어요? 부사장님. 유 과장님 계단에서 넘어지셔갖고요. 삐끗하셔서 오늘 못 나오신대요. 방금 전화 왔어요. 네. 알고 계셨어요? 어제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렸어요. 어머, 부사장님이요? 떠난 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날 유현주 씨랑 되게 친해 보이시대요. 혹시 내가 모르는 특별한 뭐가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분은 있어요? 네. 어떤 분이세요? 정리하십니까? 예. 이제 구조조정도 끝났으니 떠나야죠. 오늘 저녁에 임원들하고 송별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도 아시죠? 아시긴 한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음식점 예약해뒀습니다. 임원들도 전원 참석할 거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빠지시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 혹시 대표님 댁이 유현주 과장 집이랑 같은 아파트인 거 아시나요? 예. 유현주 과장님이 위층이시죠? 아, 아시네요.
전 최근에 알았어요. 두 분이 꽤 친해 보이던데. 정말요? 아닙니까? 글쎄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친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은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셨거든요. 아, 아이가 있죠? 예, 그래서 유현주 씨가 여기 직원인 거 모르셨을 때는 상당한 갈등을 빚으셨어요. 뭐 집까지 내놓으셨을 정도니까요. 아, 그래요? 유현주 씨 복직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나아지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그렇군요. 대표님 꼭 오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고모님 보시면 어쩌려고. 나가시는 거 보고 왔죠. 나도 첩보 작전 하느라 힘들어요. 점심. 속병난 거 아닌데? 많이 못 움직이니까 소화 잘 되라고. 고마워요. 아. 개통은 더 있어요. 아, 뭐 이런 거를. 나 편하자고 산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내 번호 저장해놨어요. 모습? 마음에 안 들면 바꿀까요? 뭐 오빠라든지 아니면 자기? 아, 모습이 낫겠네요. 장성태 모습. 네, 많이 부려 먹으십시오, 대장님. 네, 모습님. 고마워요. 말로만? 조성 갑니다. 형수가 오빠 왔어. 오빠. 요즘 노동일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예. 힘 세진 거 봐요. 오늘도 일 나가다가 경수기가 불러가지고 하루 쉬고 온 거예요. 대단하시네. 오빠, 저랑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어디? 우리 주말에 할아버지 만나러 가기로 했잖아요. 오빠의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따라오세요. 갔다 올게. 머슴님 감사해요. 잘 다녀오세요. 오늘 문화센터에서 인사하는 법 배운 거 잘 기억하고 있죠? 아, 그럼. 그럼 한번 해봐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아, 이걸 꼭 해야 돼. 해야죠. 제 이미지는 오빠한테 달려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둘이 같이 배운 걸 복습해 보자고요. 자, 엄지 손가락은 배꼽 위에 놓으시고 정중한 인사를 할 때는 45도로 몸을 숙입니다. 잘했어요. 다음엔 다도원에서 배운 거 복습. 아, 나 참. 왼손 손가락 끝으로 받치시고 오른손으로 감싸지며 네 손가락은 붙입니다. 먼저 색을 보고 향을 음미하고 한 모금 입에 넣고 잔을 내리고 삼킵니다.
제가 천선을 했어요? 뭔데요? 아니 얼마나 다쳤어 그래? 많이 다쳤어? 발목만 삐끗한 거야. 부러지진 않았어. 아유, 야, 그만하기 다행이다. 좀 조심하지. 밥은 먹었어? 잘 먹어야지 빨리 났는데. 어, 먹었어. 이거 보세요. 누가 죽을 사다 줬더라고요. 네? 누가요? 아, 몰라요. 저 잠깐 장 보러 간 사이에 누가 죽을 사다 줬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 그냥 친구래요. 친구면 그렇게 금세 왔다 갈 리도 없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 입고 갈까? 너무 섹시하다. 달라. 딱 내 스타일인데. 바보 온 달 장군 만들기 프로젝트 바쁘시네. 응, 문화센터 다니랴, 다도원 다니랴, 서예 배우랴. 애가 갇혀진 게 하나도 없어. 재벌 가서 어쩜 그렇게 막 컸니? 나 인간계좌 싹 해가지고 회장님한테 보여드릴 거야. 회장님 손자 제가 이렇게 사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너도 요조 숙녀로 거듭나고, 응? 아휴, 예법 배우라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니? 앉는 법, 대화하는 법, 시선 처리, 식사 예절. 이건 신부 수업이 따로 없어. 이건 어때? 너무 쫙 달라붙는다. 보기는 좋은데. 달라. 어? 그럼 이건? 유행이 좀 지나긴 한 건데. 개화기 신여성 스타일이네. 명품으로 옷 좀 사야 되나? 야, 나 돈 좀 꺼줘. 얘는 내가 은행이니? 아니, 다 갚을게. 이게 다 투자야. 나한테 투자하라고. 알았어.